자, 지금 여러분들 팀명이랑 구호를 정했습니까? 네! 자, 그럼 1위 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명은 능구렁이 팀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능구렁이라고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지금 다른 두 친구는 탐탁지 안 하는데? 아니, 얘네 진짜 능구렁이 같아서 그랬는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천지구는 예를 들면 팀명이 뭐로 하고 싶었습니까? 항문 파이터. 아, 항문 파이터. 아, 줄여서 항파. 항파. 어떻게 할까요? 능구렁이로 할까요? 항문 파이터로 할까요? 고령자의 말을 듣겠습니다. 아, 연장자도 아니고 고령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능구렁이 팀. 자, 구호 시작! 그럼 화이팅! 항문 파이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원을 만약에. 자, 2위 팀은 이름이 뭡니까? 저희는 몰바뚜시입니다. 몰바뚜시? 네. 아, 좋습니다. 자, 응원 보여주세요. 몰바뚜시! 뭐지? 3위 팀! 저희는 리종찬입니다. 잠깐만요. 리종찬이라고요? 네. 귀순하셨습니까? 잠깐만요. 방금 하이파이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받아줘가지고 제 뺨 때리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아니, 저 햇빛을 가리려고 했어요. 이거 이렇게 들었잖아요. 아니에요. 리종찬이라고요? 네. 귀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리종찬 응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종찬 화이팅! 4위 팀 그리고 깍두기. 팀 이름 뭡니까? 엘조아요. 깍두기가 왜 먼저 들어가는 건데? 그냥 다른 거 못하니까 이것만큼은 이름이라도 나오게. 자, 응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로켓! 상은 상정! 화이팅! 우와, 야, 이 경제! 정말 요 근래에 봤던 응원 중에서는 가장 최고가 아닌가? 자, 시작! 하나, 둘, 셋, 로켓! 상은 상정! 화이팅! 엘조군이 지금 팀원들 잘 만나가지고 어둠에서 약간의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몸풀기를 했잖아요. 네. 네. 아, 이번에는 마음풀기. 와. 뭔가 마음을 다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1위 팀은 자신 있죠? 네. 제일 만만한 팀 어디입니까? 당 안 하는데 그래서 자신 너무 자신 만만한데? 네, 저희도 여기가 제일 많아요. 아, 너 때문에 그래. 한 분 때문에. 맨 끝에는 저기 뉴욕에서 온 멋쟁이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한국 분 처음이세요? 네, 언제 왔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지옥의 트레이닝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첫 번째 지옥 훈련 관문입니다. 기왓장 격화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기왓장을 많이 깨야 되는데요. 네. 이게 같은 팀에서 기왓장을 깰 대표 선수가 한 명이 나옵니다. 기왓장을 깨는 멤버를 열받게 합니다. 그래서 파워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몸풀기 게임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다 결국에는 상남자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먼저 1등 팀부터 나와주세요. 캡군이 기화장을 격파를 할 텐데 그랬구나 게임은 게임입니다. 네. 상처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말로 해도 돼요? 안 돼요. 물론이죠. 이렇게 새벽에 형한테 전화했었잖아. 네. 귀찮아서 안다든가. 그랬군요. 네가 말하는 거 80% 이상을 내가 못 알아듣겠어. 그랬군요. 진짜 재미없는 거 같아. 그랬구나. 이 공원이 차가운 게 아니었구나. 날씨가 오늘 기온이 차가운 게 아니었구나. 그랬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너 진짜 못생긴 거 알지? 너 진짜 못생긴 거 알지? 그랬구나. 내가 못생겨서 네가 힘들었구나. 뭐 해야 되는데? 해야 돼! 삐진 것 같은데? 근데 눈물이 그런 걸 하는데 뭘 해? 진짜. 울고 있어. 에이. 눈물이. 아, 나 이건 뭐 무슨 타이밍이야? 자,
2위 팀. 아, 네. 니엘군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요, 저는 피곤한 기생이 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 쩔었는데요? 아닙니다. 얘가 영국 갔다 오더니 많이 늙었어. 잘 보셨어요. 푸릇푸릇함이 사라졌어요. 아, 킬로미터 너무 놀아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혁진 군이 격파를 할 텐데. 네. 자, 그랬구나. 팀킬 스타트. 난 장혁진. 난 장혁진. 뭐라고? 네가 캣보다 못생겼어. 캣보다 못생겼어. 아, 그랬구나. 야, 외상첩이다 진짜요. 아, 그랬구나. 진짜구나. 진짜, 진짜 삐지는 것 같은데. 아, 삐지 마. 그래. 아, 못생겼다. 치면 되겠는데? 칠까요? 야, 뭘 칠까요? 물어보냐, 너는. 이거 치고 싶어. 이거 환 진짜 까볼까? 진짜 까볼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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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못 깨냐? 아, 많이 깼어! 나이 어린 동생의 공격에 당황했죠. 아, 깜짝 놀랐네. 근데 이거 끝났는데도 니엘 군은 계속 공격했어요. 게임이 아니었나 봐요. 야, 이거밖에 안 깨냐? 3위 팀! 위키 군이 격파를 합니다. 자, 팀 킬 스타트! 너 방구 냄새 장난 아니지? 너 방구 냄새, 방구 냄새, 방구 냄새 장난 아니지? 그랬구나, 내 장이 좀 썩어서 피해를 많이 줬구나. 얘네들 코가 다 주저앉았겠구나. 그만해요! 그만해요! 먹으려니까! 18살짜리 한테 명치 맞을 뻔했어요. 아, 아, 알겠습니다. 너 종아리가 내 허벅지 하는 거 알아? 그랬구나. 그래도 키가 작아도 종아리가 세니까는 남자거든. 뭐 시원한 거 같잖아. 자기야 미워. 이렇게 일로 와봐. 네가 지금 게임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네 주장을 펼치면 안 돼. 그냥 받아줘야 돼. 무조건 참고, 알겠지? 어? 알겠습니다. 그래야 뭐 남자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네. 자, 다시. 자, 너는 키는 작잖아. 근데 발이 이만하잖아. 나 무슨 반지의 제왕에서 호빗인 줄 알았어. 키, 키 얘기만 나오면 아 지금 상당히 장난 아니에요. 자, 마지막 4위 팀과 깍두기입니다. 깍두기가 격파로 나왔습니다. 팀킬도 이런 팀킬이 없어요. 세 명이서 건장한 남자 세 명이서 무용 멋쟁이 할머니를 지금 디스하는 형식입니다. 자, 성우부터 스타트. 야, 우리 세 명 다 지금 너랑 같은 편이라 게임 거의 다 포기하고 있는 거 알지? 누구야? 미안해. 오프라인데? 예주야, 잘 봐. 이렇게 해도 내가 크고 이렇게 해도 내가 크나? 우유 좀 먹어? 알았지? 우유 안 먹어서 키 안 컸구나. 아니, 얘는 진짜 우울해. 진짜 못 살아서 우유를 못 먹은 애 같아. 12장 격파로 1위에 등극! 뒤를 이어 혁진과 리키가 각각 11장을 격파하며 2위에 올랐다. 그리고 깍두기 엘조는 탈랑 7장 격파, 꼴찌의 굴욕을 맛봤다. 바로 지금부터가 리얼 경쟁이다. 남자 중에 남자로 인정받기 위한 긴탑과 100%의 첫 번째 상남자 검증 미션. 화이! 대한민국 대표 상남자에 등극할 멤버는 누가 될 것인가?